메이크업 다 쓴 거 어땠을까 하다가 보드마크 옛날에 안 쓰고 처박아둔 거 꽂아놨거든요. 근데 꽂는 와중에 실수로 콜라를 쏟았어요. 근데 아마 이 상태에서 제가 놔두면 끈적끈적하게 남잖아요. 제가 이거를 전에 놔뒀나 봐. 왜냐면은 또 끈적끈적하게 뭐가 있더라고요. 다행히 콘센트에 안 들어가서 감전은 안 됐는데 더러워서 이렇게 닦으려고 콜라 쏟은 거 너무 아까운데 뭐 빨아먹고 잤잖아요. 아쉬워요. 그렇죠. 라임도 있고 있는 거 다행인데 레몬도 있고 그래서 너무 아쉬운데 안 어울려서 안 먹으려 했지만 이제 음료가 없거든요. 이거 없으면 콜라가 없으면 음료가 더 이상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냉장고에 시원하게 보관했던 오빠가 어제 햄버거 두 개 다 줬거든요. 1개에다가 이것도 먹으려 하는데 콜라랑 마시려다가 이만큼밖에 안 남아서 이거 그냥 버치고 나 저 탄산 다 빠졌네. 탄산이 없어. 좀 오래된 콜라라 그런가. 조금 닫아놨는데 아쉽다. 그쵸? 말 더듬었어. 커피랑 먹기에는 또 그 햄버거랑 안 어울리잖아요. 이거 제 배에서 난 소리예요. 트림 아닙니다. 꾸르륵. 그래서 뭐랑 마실 거냐? 매실이랑 마십시다. 다 정말 다행인 거는 콘센트 안 들어간 게 진짜 다행인 것 같아. 그것도 너무 많아서 치우봤고요. 케첩도 여러 개 있어. 매실 따라 봅시다. 이번엔 안 섞여 조심조심해서 잘 섞어줄게. 쏟았어. 살짝 쏟았어. 무거워. 됐다. 이렇게 해가지고 매실이랑 라임, 레몬 안 어울리지만 어쩔 수 없이. 근데 매실도 차갑게 먹으면 되게 맛있거든. 뭔가 햄버거랑 안 어울릴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잘 어울릴지도? 꿀조화 비스도인가? 지금 닦고 얼음에다가 쓰레기 버리고 쓰레기통 정확히 잡지 등등한데 만약 1955버거 리뷰랑 같이 해보려고요. 아시겠죠? 햄버거 띠지 바닥에 젖어. 그래도 다행히 상하지 않았어요. 어제 가서 그 원장도 넣어놨던 거 같아서 다행이에요. 버릴 거 버리고 바닥도 덜 닦인 거 같아서 흥건해서 닦을게요. 나름 끈적끈적해져서 모기가 흉하더라고. 깨끗이 닦으려면 휴지를 여러 장 써야 돼요. 아깝지만 어쩔 수 없어요. 휴지가 이렇게 깨끗하게 닦아내고 1955버거 넣읍시다. 베이컨이 들어있는 1955버거 여기는 고기 패티, 토마토, 양상추, 베이컨 이렇게 들어있어. 빵부터 먹어볼게요. 빵부터 먹어야 진리지. 버터면 아닌 느낌. 그냥 빵. 부드럽지 않아. 퍽퍽해. 여기가 햄버거 빵. 근데 토마토가 있어서 약간 심심한데 맛있어. 짭짤한 맛은 베이컨이 더해줘요. 나름 맛있다. 내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 고기 맛은 훌륭하지가 않네요. 제 햄버거 리뷰는 간단해요. 그냥 제가 처먹처먹하는 게 더 많아가지고 이거 먹고 다른 것도 같이 리뷰하면 되네요. 상큼하다. 토마토가 진짜 맛있어. 베이컨이 훈련이 잘 된 것 같아. 잘 익었어. 매실도 원래 이런 맛이 아닌데 약간 상큼해졌어. 라임이 사기구나. 레몬하고 다 먹으면 라임 레몬도 공정 먹으면 되고요. 한 끼 식구도 공정하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겨자 소스도 있네요. 머스타드인가? 맛있어. 케첩 뿌려 먹기 좀 과하죠? 근데 새콤달콤 상큼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꼭 케첩 찍어 드세요. 밋밋한 맛에 환상적인 조합이에요. 진짜 이렇게 매실까지 같이 해서 드셔보세요. 맛있는데? 혼조합이야. 되게